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새자녀 출산 지원재단 이사장입니다. 항상 새자녀 출산 지원재단을 도움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흑마늘 17.5 마늘 제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작년에 재단에 신청하신 분이 약 490명인데 저희들이 1년에 2억 4천을 개인 돈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370명에게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추첨을 해서 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드릴까 하다가 일단 내가 먹으려고 만들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이것을 판매해서 이어서 이익금을 새 자녀 출산 지원 재단에 후원을 하려고 이 제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맛이 아주 기가 찹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늘은 주 성분이 알리신 아닙니까?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15일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시키고 나면은 냄새는 없어지고 이렇게 색깔이 변해죠. 마늘은 옛날부터 1회 100일에서 100가지가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안 좋았던 냄새 때문에 이제 냄새 없습니다. 여러분 흑마늘 17.5를 구매해 주시면은 새자녀 출산 지원 재단에 3분의 1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흑염소, 새자녀 흑염소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추석 선물에는 흑염소나 새자녀 흑마늘 17.5 그리고 남자분들은 드실 적에는 흑마늘 17.5하고 캐슈넷이 같이 세트로 돼서 나갑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주무시기 전에 드셔보세요. 와, 왜 이래 내 몸이? 남자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정말 정직한 원료로 정직한 제품을 만들어서 정직한 가격에 팝니다. 추석 선물 받아보시는 분들 너무나도 좋아할 겁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제일 부자는 건강한 사람이고 인생을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합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안 좋습니까? 그리고 왜 17.5가 무슨 말이냐? 17.5 브릭스를 드셔야 체구로 흡수가 빠르다고 그래요. 흑마늘 17.5를 딱 넣고 2양만큼 우유 그대로 넣어서 한번 흔들어서 드시면 어떤 맛이 나느냐? 완전 커피라떼 맛입니다. 정말 커피라떼야. 추석 선물 새자녀 흑마늘 17.5 새자녀 흑염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